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5만원 시리즈. 네, 5시리즈. 5만원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되는 스카이서퍼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워드 수상이 빛나는 TC 일렉트로닉의 리버브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는 스튜디오 퀄리티 리버브 페달 스카이서퍼는 환상적인 사운드와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페달입니다. 다용도 스프링, 플레이트, 홀리버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톤 무결성을 위한 트루바이패스, 거친 환경에서 적합한 메탈 CC 등 동급 페달에서는 절대로 기대하기 힘들었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세 가지 멋진 온보드 스튜디오급 리버브 알고리즘 덕분에 초고급 스카이서퍼 리버브는 프리미엄급 사운드를 자랑하면서도 파격적인 가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파격적이고 간단한 조작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스위치를 조작하여 스프링, 플레이트, 홀 리버브를 선택할 수 있으며 TC 일렉트로닉의 노하우와 기술이 녹아있어 최고 퀄리티 리버브 사운드를 선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왔던 프로펫 딜레이랑 케이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리버브량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이펙트 톤을 조절합니다. 3단 토글 스위치, 스프링, 플레이트, 홀 리버브를 선택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쥐어짜고 우리가 단점을 찾아내려 그래도 이 가격, 5만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네.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리즈죠. 아까 그 상품 설명에서 뭐 파격적인 가격으로 뭐 했잖아요. 사실 파격적인 가격은 이건 파괴적인 가격, 파괴적인 가격이죠. 모두를 다 파괴해버리는 네, 그런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간계 5만원. 정말 이거는 뭐랄까. 뮬에서 중고를 찾아봐도 5만원짜리 리버브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년이 지난 후에 뮬의 중고로 이 페달이 나왔을 때 얼마의 거래가 될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이 프로펫도 그랬지만 이 모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페달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 스프링 리버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일단 스프링 리버브부터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어우 진짜 이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리버브를 잠깐 올려보고 올게요. 트윈 리버브 오리지널 리버브 사운드입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가볼까요? 올려주셔야죠. 믹스를 이쪽으로 좀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톤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거는 비스무리하게 되네. 놀랍습니다. 비스무리한데 진짜. 이거는... 정말 반칙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TC 일렉트로닉이 그동안 쌓은 렉부터 해가지고 뭐 이 플로어 보드형 그리고 멀티 느낌이 있는 공간계 이펙터들을 수도 없이 생산을 하면서 누적해온 노하우 자체 거기서 정말 일부를 떼다가 넣은 거긴 한데 그 일부가 워낙 퀄리티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5만원에 이런 사운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리뷰를 끝내도 될 정도로. 이거는 근데 솔직히 스프링 리버브만 네. 우리가 지금 리뷰를 했는 페달들도 거의 2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거 5만원에 지금 3개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플레이트 홀까지, 아직 플레이트 홀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하나에 이 18,0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네. 리버브. 자, 플레이트 리버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허허.
어 진짜 이 제가 이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지금 보니까 이때까지 지금 쭉 해보니까 이게 요즘 사운드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제가 그 진짜 옛날에 또 그 사운드들을 땡겨온 것 같거든요. 이 리버브도 마찬가지로 이 옛날스러운 이 공간감. 믹스를 좀 더 드라이 쪽으로 해볼게요. 네. 오 잠깐만 좀 더 믹스를. 오 이게 충분히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과도하게 한번 줘볼게요. 네. 톤도 한번 다 줘보죠 뭐 그냥. 오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되고 좀 더 올려주면. 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이 3 시리즈보다도 한 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랄까 약간 이 자존심 브랜드들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 정말로 이거는 다죽자는 플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생태계 교란 수준이 아니라 파괴를 시켜버리는 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홀이죠. 홀리버브. 제가 봤을 때 룸 사이즈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플레이트도 그렇고 네. 어떤 룸 사이즈를 좀 키우는 거는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믹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사실 드라이 시그널 거의 다 날아가기 아,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네. 뭐 딱히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땐 이걸 좀 요런 색깔로 써야 될 때니까 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플레이를 하려면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앰비언트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네. 딜레이 폴림은 올리고요. 프리즘 부스터 딜레이 꺼볼게요. 오우 5만원인데 5만원 시리즈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공간계 페달들이랑도 잘 묻지만 드라이브 페달이랑 묻혔을 때 그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난다라고 확 살아나죠. 가져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루드문이라든지 위상기 페달 그리고 이 프로펫 그리고 이번 시간에 스카이 서퍼까지 드라이브를 밟았을 때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하시는 분들 안 사셔도 돼요. 솔직히 안 사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일단 가요 세션 아니면 그냥 팝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해요. 그러니까 넘쳐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리버브를 과하게 쓰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딱 적셔서 나올 엣지 나오게 하고 충분합니다. 5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타 브랜드의 고퀄리티 스프링 리버브를 구입을 하는 가격에 제가 봤을 때는 많게는 한 4분의 1, 적게는 그렇죠. 3분의 1 가격에 네, 맞습니다. 이 양질의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만 가져간다 생각해도 5만원은 정말 싼 겁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플레이트와 홀리버브를 같이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프링 네. 리버브 한번 복습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내가 봤을 때 노렸어. 그 요즘 유행하는 거를 음악을 딱 들어봤을 때 아 옛날처럼 그렇게 딱 과한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이런 걸 레트로 유행하니까 야 레트로 때 그 뭐 있었냐 해서 다 꺼내봐봐. 그렇지. 야 레트로 음악 하는데 뭐 옛날처럼 뭐 완전 뭐 대단하게 안 걸어도 되잖아. 우리 그 사운드 좋은 거 있잖아. 그것만 다 땡겨와. 그래서 얘가 1번인 거야. 스프링. 그래서 스프링 먼저 들려주면 어? 이거 사야겠다. 5만 원밖에 안 하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프로펫의 슬랩백 딜레이랑 이 친구 스프링 리버브랑 같이 물리게 되면 난리 나죠. 끝난 거죠. 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큰롤 치시는 분들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느낌이 정말 강해요. 뭐냐면은 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싼 예를 들어서 코러스를 하나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얘네를 아예 시리즈로 네 대를 다 살 것이냐 를 가지고 고민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정말 위험하다. 위험한 종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러스도 뭐 계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바나가 사용했던 스모클론. 스모클론 계열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코러스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사실 디멘션 시리즈는 엄연히 다르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러스라고 요즘 불렀을 때 여러분들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에도 있지만 뭐 줄리아라든가 이런 사운드가 있는데 근데 줄리아랑 또 얘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딱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는 그 여기 지금 5만 원 시리즈 코러스 같은 경우 진짜 그 80년대 때 그 막 그 8비트 락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루카서 댄어프 사운드가 난단 말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특정 영역을 딱 집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뭐 블루드문도 그렇고 이제 더 프로펫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핵심점을 반드시 짚고 있는데 이게 얼마다? 5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얘네랑 겹치는 페달을 가지고 있다 한들 다시 넣으시면 사운드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어쨌든 저희가 한 4시간에 걸쳐서 이 5만 원 시리즈 5만 원 시리즈를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간혹 이런 시리즈가 한꺼번에 출시가 되면 하나 정도는 빠지는 애들이 있기 마련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뭘 구입을 하셔도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스카이 서퍼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사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리버브로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단은 내가 R&B 좋아한다. 그럼 스프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내가 두루두루 다 써야 된다. 나 근데 팝 음악 한다, 락 음악 한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앰비언트 하시는 분은 굳이 딱히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 시리즈와 타 브랜드에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브랜드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TC 일렉트로닉의 조금 뭐랄까 반칙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반칙이고 잘하는 애들이 이러니까 더 얄미운 거죠. 이렇게 뭐랄까 그래 우리는 조금 야 사운드는 니네 만족시켜주지 못해도 야 우린 싸잖아. 나는 브랜드들 많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은 이제 발 디딜 곳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와 정말 이 네 대가 정말 높은 점수를 아니 TC가 저희가 이렇게 준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느낌까지도 드네요.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까지 합쳐지니까 정말 무적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정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요. 한번 오셔서 사운드 틀어보시고 부담 없이 구입해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이펙터들 더 많아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